그러니까 우리 아까 갔다 왔던 그 크로아티아, 아니 저기 체코보다도 땅덩어리가 작은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죠. 한반도의 약 5분의 2 정도 사이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거고요. 주요 민족은 이제 독일이랑 같이 비르마 민족, 예, 굉장히 이제 꼼꼼하고, 예, 전쟁 같은 것 옛날에 이제 많이 좋아했던, 예, 그런 게르만. 예, 웬만한 유럽은요, 예, 이제 거의 카톨릭이, 예, 로마 카톨릭이죠. 그런데 이제 독일 쪽, 예, 그리고 이제 스위스 쪽만 제외하고 거기는 이제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거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걔네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성공했다는 거죠. 예, 1900년대 쪽 이제 바이선님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되시고, 여기는 저기 뭐예요? 그 로마 카톨릭, 카톨릭이라고 할게요. 카톨릭의 90% 이상 정도 믿는 그런 지역이고, 개신교가 있긴 있습니다. 한6% 정도, 한 6%, 7% 정도가 이제 개신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다른 뭐 지네들이 원하는 그런 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유로다. 예, 여기에서는 한 2, 3유로 돼요. 예, 물가가 굉장히 비싼 지역입니다, 여기가. 예, 그런데 뭐 우리 선생님들이 딱히 여기서는 뭐 쇼핑할 시간이나 물건 구매하실 시간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내일 뭐 잠깐 자유 시간 드려도 아마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조금 바쁜 날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 예, 굉장히 잘 사는 나라. 복지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1위가 8년 동안의 부동의 1위 오스트리아 비엔나였대요. 뭐 스위스도 있고 막 이렇게 다른 지역들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어디 어느 여행사 쪽, 우리나라 여행사 말고요, 다른 나라 여행사 쪽에서 토마스 쿡인가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8년 동안 여기 이 오스트리아가 1위를 했대요. 1위를. 굉장히 이제 사람이 살 만한 그런 지역이니까 이렇게 1위를 했겠죠.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 국경으로 이렇게 맞대고 있어가지고요. 동서유럽에 이제 가교에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지도를 한번, 유럽 지도 한번 딱 펴보세요. 중앙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 그래서 가구 규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흐르고 면적은 작지만 아주 서로 다른 기후를 나타내고 있어요. 알프스 산맥의 면한 서부 지방은 이제 온대성 기후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대륙의 면한 이런 동부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륙성 기후, 남부 지역은 해양성 기후를 이렇게 나타내는, 예, 그런 오스트리아 굉장히 아름다운 이쁜 땅이죠. 예, 우리는 여기까지 많이 있었죠. 막 추노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리엔지호수 있고요. 노체르호수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그런 호수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도 알프스 지역, 예, 그쪽도 알프스 지역이고요. 우리가 며칠 후에